일단은 내일은 이제 부상자 빼고 컨디션 좋은 선수를 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스트 11을 이제 좀 많이 가동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소년한테 이제 또 내일은 콜롬비아전과 또 다르게 또 전방 압박을 또 강하게 90분 내내 상대를 압도적으로 프레싱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얘기했으니까 선수들 그런 것만 좀 잘 따라준다면 중국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. 항상 경기 들어가기 전에 골 욕심이 없던 건 아닌데 그래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게 될 줄 몰랐고 그래서 너무 진짜 정말 오랜만에 넣어보는 골이라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. 나머지 남은 한 경기 또 중국이랑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내일은 또 저희 모두가 승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경기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서 아무래도 팬들이 또 좋아하는 공격 축구를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